같이 있으면 400명 넘어서도 안 되고 3년 내내 같이 있으면 솔직히 거의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파티를 같이 했는데 파티를 같이 했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신입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 피해자를 전체 학생들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가 아는 전체 학생들. 최근 서울교대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학과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만들고 공공연하게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평가하며 성희롱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아 얘는 근데 웃는 게 되게 꼬리 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나중에 들은 후에 남자 웃다가 내가 꼬리 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정말 남학생들 데리고 룸 가셨다는 교수님들을 들었어요. 노래방 갔다가 도우미 부르라고 하셨다는 교수님들도 얘기 들었고 김일 교수 평가에서 교수가 바뀌지 않는다던가 특별히 학교에서 성인 전수장이 상당히 없구나 하는 마음도 없었고 나오니까 확고하게 남자 선생님들은 부장님이 많으시고 교장 교감님들이 다 남자시잖아요. 성적 권력이 확실히 있어요. 교대에 남자 대면식이 있듯이 학교에도 항상 남교사회라는 게 있어요. 여교사를 추천하면서 뭐 평가도 같이 했겠죠. 제 친구는 이제 거기 갔는데 그 평가가 가슴 크기로 그랬다고. 원래 분위기 이래요? 했더니 대부분의 남교사회 분위기는 이렇다고. 남자 대면식 때도 그렇고 그런 화제로 뭉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유대를. 13개 중에 2개과 말고는 다 그런 일이 터졌대요. 공론화가 안 됐을 뿐 전혀 그 사람의 교직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멀쩡한 척, 올바른 교사인 척 잘 살아갈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만날 아이들이 너무 딱하고 네, 정말 울분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위험한 학우들이 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사실 임용고시만 잘 보면 되는 그래서 장땡이도 교수님 교사들 사이에서 되게 평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예의가 아니고 좀 유머러스하고 건실한 젊은 교사 약간 이런 이미지였다고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셨는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사회 과목에 평평등 단어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교사나 관심이 없는 교사면 교대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교사들이 성교육을 들어야 하네요. 보통 어떤 행정을 제약하는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딸이 좀 나열하는 시기긴 하죠. 이렇게 했다가 3층으로 가서 네, 징계를 받았어요.
예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사들은 그 예쁜 학생을 건들면 성추행이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졸업생들 대상으로 1차 징계랑 향후 대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사실 그냥 파면이었으면 좋겠어요. 교직 생활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혹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교직 사회는 징계가 다른 직군보다 훨씬 훨씬 더 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금 이 1배 아이디의 사람이 나 서울대는 합격했다고 인증서를 올렸어요. 여튼 입학을 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제2의 이런 국어과 남자 대면식을 하는 사람이 될지 예뻐서 지도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교사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면접으로 못 거를 거면 교육이라도 확실하게 네, 그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라도 좀 변할 수 있게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단풍을 만들어서 단풍에서 그걸 뻔뻔하게 말하지는 못하게 진짜 이러다가 말까봐 조금 진전되는 듯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될까봐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